개들이 애기인지 알죠? 네. 어느 정도? 네, 네, 알아요. 개와 갓난 애기를 키울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. 대부분 오히려 갓난 애기는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. 이야, 네. 그 저희 집에 그 서소민 지금 네. 살고 있는 서소민 양이 굉장히 그 사나워요. 조금 걔가 성격도 있고 네. 그래가지고 본인이 싫어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제 저도 물고 네. 피가 막 이렇게 만화에서처럼 꽁꽁꽁 이렇게 나는 것도 이렇게 막 올라오죠 이렇게. 네, 제가 보고 했는데 희한하게 예전에 저희 조카들 아기 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가만히 있더라고요. 아. 신기하게. 신기하다. 근데 오히려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노아나 이때 이때부터 좀 조심해야 할 때 것들이 생기죠. 걸어다니고 만지고 하기 시작할 때 그보다 되게 어린 아이들한테는 강아지들도 좀 네. 다리오야 엄마가 여행 갔대. 어? 우리 집에서 애기들이랑 지내야 돼 며칠. 아, 저 너무 걱정됐어요. 스트레스 받을까 봐. 데비. 일단 간식으로 좀 유혹을. 저 상황에선 간식 줘도 안 먹어요. 네, 강아지들. 네. 안 먹더라고요. 불안이 정말 많아지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식욕이 훅 떨어져 버리죠. 진짜 불안하면 쟤는 안 먹었을 것 같고 저는 깜짝 놀란 게 노아. 노아. 아까 그 노는 성격 봤을 때 무작정 다가가서 막 만지고 이뻐하고 할 줄 알았는데 아, 옆에서 기다려주네요. 조금. 조심성이 네. 있어요. 와. 아우. 아유 어떡하냐. 너무 기다렸어요.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다 저럴 거예요. 뭐 어딘가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 미리 연습을 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다 저렇게 새로운 곳에 가면 사실 노아가 생판 모르는 곳에 그렇죠. 만약에 맡겨지면 엄마하고 울 거 아니에요? 네, 그거랑 똑같죠. 네. 애착 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, 주인님. 아, 귀여워. 어, 저거. 입 할는 행동. 정말 좋아하는 대상한테 많이 하는 행동이 그 대상의 입을 할는 행동. 이거 진짜 항상 조심해야 돼요. 특히 이제 강아지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. 네네네.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양파 마늘인데 네네네. 우리 사람 먹는 음식에서 양파 마늘이 거의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쵸.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제가 만드는 볶음밥에는 양파 마늘을 아, 하긴 애기들 거니까 그죠? 네. 어린 아이들 거니까 양파 마늘 넣을 줄을 몰라서. 네, 그렇죠. 남자들이 뭐 대충 하죠. 그렇죠. 예쁜 우리 강아지.